야, 레미야, 너 나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돼. 내가 좀비들 다 물리쳤다니까, 진짜. 와, 너네들 좀비 사태 때 진짜 고생 많았다. 대단해. 그래, 마녀도 레미가 어찌나 무섭던지. 중요한 건 내가 다 했잖아. 무슨 말이야? 네가 뭘 했다고? 뭐라긴, 니네 둘이 키스했잖아. 아이씨, 저희가 어때요? 뭐야? 키스하는 선생님? 어, 레미야, 얘네 중세 영국 갔을 때 키스했거든. 이거 태우지한테 보여줘야겠다. 안 돼, 그럼 나 죽어요. 안 된다고. 나 민들이한테 말해줘야겠다. 야, 도레미, 너 말하기만 해봐. 찍을까? 아우 힘들어. 아우 학교 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진짜. 아우 가방 누가 만들어가지고. 아우 힘들어. 아우 다 빠지겠네. 아우. 야 얌생아, 너 목 마르니까 직접 떠와봐. 아우 갑자기 심부름을 시켜요. 직접 떠다 마셔요. 야 야생이, 너 형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 누구야? 야 멸치가 아무리 바보 같고 멍청해도 그 정도 아니잖아. 가만히 있으라고. 아,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지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대오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멸치 오빠가 아무리 나쁘고 게으르다 그래도 그런 거 아니야. 아, 가만히 있으세요. 그건 말이 너무 심했잖아요. 야 도레미,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두 사람이야말로 멸치 오빠한테 왜 그래요? 아무리 멸치 오빠가 울자고 뒤떨어진다지만 이건 너무하잖아요. 아! 더럽게 꼰대고 조폐랬더니 왜 그냥 말을 사랑하지 마! 다들 그만해! 양생이보다 니들 네 몸이 더 낫다! 나의 욕을 애들이 대신 다 해주네. 역시 난 럭키보. 아 됐어 됐어. 아 가방 이렇게 묶은 거야 진짜. 아우 진짜 씨. 어? 뭐야? 아! 아니 가방이 왜 이렇게 무겁나 했더니 엄마는 가방에다가 완뚜기를 왜 넣어놓은 거야? 아! 아침밥 냄새 맡고 저기 배불러가지고 밥 안 먹은 건데. 아! 완뚜기를 또 엄마가 담았네. 아! 엄마 사랑해요. 그래도 맛있는 냄새 나는데. 어? 맞아요. 하나 드세요. 야! 그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는 법이야. 어? 기다려. 완전 웃겨! 멸치 오빠는 아래한테도 밀리네? 어,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알았어! 빨리 먹어봐! 그래! 야 무서워 진짜! 야! 이것들이 다 나를 무시해! 야! 이래봐도 이 학교의 최연장자야! 내가 화나면 얼마나 무서워! 보여주겠어! 얘들 안녕! 아! 빨리 가자! 뭐야? 이 형이 잘못하면 책가방에도 깔려 죽겠네! 아이고! 이게 뭐지? 어? 이건 담배? 발가락 쌤한테 와! 일러봐라! 나도 모르게 이걸 떨어뜨려버렸네! 선생님 오시기 전에 빨리 숨겨야겠다! 야 멸치야! 너 미쳤어? 학생이 담배라니! 그것도 학교에서! 너 어디요?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난 원래 이러잖아. 야, 그래도 담배는 너무 심하잖아. 괜찮아. 아니, 말도 안 돼. 괜찮아. 뭔가 좀 멋있는데? 원래 피면 진짜 좋아요? 아, 당연하지. 어? 야, 아까 애들이 내 앞에서 싹 다 무서워하는 거 봤지? 야, 한번 보여줄게. 어? 물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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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뭔가 이상한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응? 진짜 싫어. 어, 뭐, 냄새?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치, 매미야? 설마, 죄송한데 입냄새 때문에 못 잡았어요. 뭐? 뭐야, 이거 담배 냄새 아니야? 멸치 오빠, 설마 또 담배
담배 피웠어요? 아, 피지 좀 말라니까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애기야,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 한번 해볼게요! 입냄새 사라져라! 레미레미 도레미! 야! 아, 이게 뭐야! 소리야, 아저씨잖아! 냄새를 없애야지! 냄새를 없애면 어떡해! 도레미! 달려봐라! 레미야, 끔찍할 것 같아! 얘들아, 미안해! 원래대로 돌아가라! 자, 수업 시작한다! 이게 무슨 냄새야? 이 녀석들이 다들 소지품 다 꺼내! 어? 얌생이, 이건 뭐야? 이거 희문의 부적이랑 네이클로버예요. 그래서 달가라쌤한테 훌륭한 선생님 만났잖아요. 역시 난 럭키고! 얌생이 역시 내 애제자 잘 들고 다녀? 방실이, 이 화장품이랑 방송용품들은 뭐야? 희문의 요리니까 몸 연습도 해야 되고 치장도 해야 되고 이건 진짜 인정! 도레미, 너 이 뭐야? 초보마법 사라. 항상 마법 모자라 마법봉을 갖고 다녀요. 그래, 좀 수련 좀 열심히 해라. 네. 오케이, 인정. 반반반사! 우리 오자식! 우리 오자식! 반반빛인데요? 나 몰래 떡 먹기를 들고 다녀? 역시 내 고각은 정확했어. 손바닥 내! 아, 선생님! 멸치를 보세요! 멸치? 멸치! 멸치! 누가 효자 아니랄까봐 효자 손을 보다 했네. 어머니! 아, 어머니! 아니 선생님 담배를 보라고요. 담배? 어! 왓구에 담배를 끌고 다녀! 이 녀석들 니들 다 단체기 아니야! 이제 와! 야 멸치 왜 안 들어? 너 때문에 나는 건데. 야 이러다 발가락 세우면 혼난다고요. 야 나는 발에 힘이 없어가지고 잘 못 들어. 아, 뭐하는 거야? 아, 힘 없잖아.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진짜. 안 되겠다. 잠깐 기다려봐요. 됐다. 오빠 종이 인형이야 뭐야? 방실아도 진짜 웃기다. 그런 거 아닌데. 아 방실이 너무 웃겨. 아니 자기들 때문에 고생했는데 둘 다 어디 간 거야? 여기 불도 있잖아요. 그거 그거 맞네. 아, 야, 나 그거 그냥 담배 피는 거야. 담배. 담배가 뭐예요? 먹는 거예요? 아, 뭐 그렇긴 한데. 맛있는 거 있어 그거. 겨우 살았네. 이거 진짜 큰일인데? 연하 상수 같은 아동까지 담배에 호기심해 보이다니.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나는 노당! 멸치 얌생이도 노당! 노당 태그 해야겠어! 근데 노당 태그가 뭔데요? 잘 봐! 와 신기하다! 꾸미는 것도 진짜 재밌네요! 저도 좋아해요! 그래 링크 보내줄게! 네! 왔냐? 또 어때? 제가 담배 피워서 그런지 애들이 다 절 피해 다닌다니까요. 그래! 야 그게 너가 다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진짜요? 이제 아무도 너 못 건드려. 예! 담배 하나 필까? 네. 야 얌생이! 멸치야! 얌생이! 멸치야! 더 이상 못 참아. 두 사람 담배 좀 그만 피워요. 너희들 내가 보낸 노담 태그도 못 봤어? 이게 뭔데요? 처음부터 담배 시작하지 말자. 어릴 적부터 시작하면 나중에는 진짜 끊기 힘들어. 난 내 친구들이 노담이었으면 좋겠어. 홈페이지에 내 얼굴이 나오네.
아, 연기 때문에 머리 아파. 아, 양생아, 멸치 오빠, 제발 담배 좀 그만 피워요. 찢어버리기 전에. 무섭냐? 야, 근데 걱정하지 마. 나 우리 반 애들을 안 건드려. 그게 뭔 소리야?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러는 거라고. 담배 확 찢어버려. 야, 왜 그래? 야, 정신 차려봐. 안 되겠다. 인공호흡이라도 해야겠다. 야, 야! 그 더러운 일 엄마 같다네. 너한테 인공호흡 당하느니 발가락에 발을 뽑아야겠다. 왜? 방신아! 방신아! 너 갑자기 왜 쓰러진 거야? 설마 나 때문인가? 뭐라고 하세요? 그게 지속적인 간접흡연 때문에 기관지랑 성대가 많이 약해졌대. 방실이 어떡해. 방실이 윤희윤이 연예인인데 그럼 이제 가수 못하는 건가? 어떡하지. 뭐야, 진짜 나 때문이야? 아씨, 어떡하지? 방실이가 깨어났나 봐. 어? 방실아, 뭐라고? 어, 잘 안 들려. 찢어버려. 야, 얌생아, 얘 목소리 좀 봐. 다 너 때문이잖아. 제발 부탁할게. 담배 좀 끊으면 안 돼? 그래, 얌생아. 아이, 몰라. 레미야, 멸치랑 얌생이가 어떻게 하면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 좋은 생각이 났어요. 뭐야? 들이 진짜 친구 다 필요 없다더니 그 말이 진짜였어. 아우 진짜. 기분도 더러운데 담배나 펴야겠다. 어? 이게 뭐야? 나는 뭐 어쩌라는 거야? 나는 무슨? 어? 이건 또 뭐야? 네가? 나는 네가? 뭔 말이야? 아이씨, 아이씨, 이게 뭐야? 양생아, 이제 담배 그만 피우자. 맞아, 담배가 진짜 치명적이래. 너 따라와서. 그래! 냄새만 나고 멋있지도 않아! 어, 냄새 나네. 와! 당신아, 그건 너한테 나는 냄새 같은데. 그게 뭔 말이야? 하여튼 얌생이 너! 노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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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알았어, 노담하라는 생각이야. 진짜지? 아이, 그래! 근데 멸치형이랑 우리 지키기로 했는데 어떡하지? 아, 얌생이랑 또 담배나 피러 가볼까? 아, 나도 저기 가서 그럼 담배를 한 대 펴볼까? 아, 아 근데 뭐야? 아 왜 이렇게 담배 냄새가 지독해? 아, 아, 아 원래 남이 피는 담배 냄새는 이렇게 지독한 건가? 아픈데도 담배를 핀다고? 아, 나도 혹시 담배 중독돼가지고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나 저렇게 되기 쉬운데? 아, 어떡하지? 어, 뭐야? 어? 내 아들 멸치야, 엄마는 네가 노담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아들이 맞잡으라, 맞잡으라, 우리 멸치 맞잡으라. 엄마. 멸치 꼭 노담하겠습니다. 아, 엄마, 엄마. 와, 야, 저, 와, 이거, 야, 예전에는 잘 잤었는데, 어, 요즘에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아, 혹시 담배 때문인가? 아, 멸치야, 어, 이거 다시 가져가세요. 저 그냥 담배 안 피울래요. 염승호, 아, 담배 피는 거 하나도 안 좋아요. 저. 그냥 노담할 거예요. 그래, 얌생아. 사실 나도 노담하기로 했어. 그래? 나 사실 엄마가 나도 노담했으면 좋겠대. 나 효자인 거 알지? 알죠. 나 그리고 진짜 완전 오래 살고 싶거든.
야 그리고 이 담배깡 봐봐. 어? 야 이거, 야 이거 담배 펴가지고 병거리 사진 아니야 이거. 징그러워. 아우 진짜. 아우 야 이거 보기만 해도 무섭다. 아우 진짜. 야 형 우리 그냥 같이 노담해요. 그래 야 노담하고 운동이나 하자. 자 자 우와 이거 와 야 늘었네. 야 여러분 담배는 몸에 해롭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담배 피우면 내가 봐 찢어버려! 딱 설명 참고하시고 노담태극 캠페인에 모두 참여해보세요. 많은 도시광 친구들이 노담이면 좋겠어. 학생들 영상 재밌게 봤죠? 앞으로 절대 담배 피지 말고 노담하라 이 말이야. 그래야 나처럼 입맛이 확 돌아서 떡볶이를 맛있게 먹지.